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5주 동안 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습니다. 다섯 분의 강사님이 오셨었는데 강동진 목사님, 한철호 선교사님, 정규재 목사님, 그리고 강은도 목사님, 맨 마지막 시간에는 이주 노동자들을 향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정노아 목사님, 선교사님까지 다섯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매 순간 도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다섯 번의 세미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섯 분의 강사님들 중에 어떤 분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가,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강사님이 좋았다, 어떤 분들은 이 강사님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객관적인 숫자로 보니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강사님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강은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교회 거가요, 그분 설교가 2,800회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한 700회, 800회, 1,000회 이런데 2,800명이 시청했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강은도 목사님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좋아하세요? 재밌잖아요, 그죠? 엄청 웃깁니다. 저도 이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포복절도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웃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필 그날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유 목사님은 얼굴만 봐도 안 웃기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뭐 그런 말 갖고 상처받냐, 우스갯소리를 한 걸 텐데. 여러분 잘생긴 사람한테 당신 못생긴 것 같다 그러면 다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근데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당신 못생겼다 대놓고 이야기하면 평생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요. 제가 저 스스로 말 주변이 없는 걸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 대놓고 당신 못 웃기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엄청 상처가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그 말이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부러움,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제 삶에 도전을 일으켜줘서 저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책 한 권을 샀는데 그 책 산 책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유튜브 강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강연자로 활동하시는 김창욱 씨의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건가요? 라고 하는 책을 제가 사서 읽게 됐습니다. 그렇게 안 살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의 영상을 보곤 했는데 말씀을 참 잘하신다, 설교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야기를 잘하실 수 있을까, 스토리라인이 아주 탄탄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마음으로 영상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 책을 읽으면 나도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을 사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하필 오늘 아침에 딱 펴서 읽고 있는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을 읽는다고 갑자기 삶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책을 읽는다고 바뀌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대신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인상적인 대목 하나를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삶을 진단해 봐야 한다. 삶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리한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
내가 어느 땐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게 겪은 사람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묻지 않는 사람. 어리석다. 근데 더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어봤는데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가는 사람. 그럴 거면 왜 물어보냐? 동의가 되세요?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물어봤으면 알게 되면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왜 못 걸어가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동네 헛간처럼 보이는 아주 허름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가택연금, 집에 갇혀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시도했어요. 먼저 바울이 복음 전도를 시도했던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가택연금 명령을 받고 새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3일 동안 최선을 다해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후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그 일이 끝난 뒤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소개하는데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십자가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여러분들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문제는 24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 신기하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청중들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누군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거부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일까? 2023년 2월 19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장소, 같은 성도들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데 왜 누군가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멘 하고 응답했던 성도들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왜 그들은 믿었는가, 그들은 왜 믿었는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믿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믿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바울이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아주 최근에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2월 17일부터 있었던 일. 그러니까 더 최근이죠. 지난주니까. 제가 졸업한 에즈베리라고 하는 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쳐보셔도 에즈베리 부흥사건, 그게 한참 전, 7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다시 한번 부흥의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자발적인 기도운동으로 몇 명이서 시작했거든요.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고 인터넷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와 꿈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막 하나님이 막 경험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 막 차고 넘쳤으면 좋겠잖아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성도의 네 가지 부류를 소개해 드렸어요. 맨 처음에는 종교생활하는 성도가 있다. 교회만 참석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 있다 이야기해드렸고, 의무감으로 시키면 마지못해서 그것만 하는 성도가 있고, 성숙한 성도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지? 그 이유를 찾아서 진짜 본질을 찾아가는 성도. 탁월한 성도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성도. 이 네 가지 신앙 성도의 부류를 분류한다면 나는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아마 1번, 2번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3번 또는 4번까지 가고 싶다. 아마 그 마음에 열망이 많을 텐데 오늘 제가 3번, 4번의 신앙에 이르는 비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첫 번째 방법, 뭘 해야 하는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경에 대한 질문이 분명 많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서두에 김창옥 씨 설명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 모르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질문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의심을 품으라. 왜 모르는데 가만히 있냐,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더 어리석은 짓이다. 저는 이 말에 100% 신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죠. 모르면 의심을 품어봐야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20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는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 흥분해 있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의 못자국에 손에 난 못자국도 보았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도 보았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도마가 왔을 때 있잖아 있잖아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는 절대 못 믿겠다. 도마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아, 의심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손을 보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하는 일들에 대해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이거 봐봐 여기 증거가 있잖아 가르쳐주시는 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예수님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더라. 그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음에 질문과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바울에게 의심이 있었느냐? 스데반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람들이 죄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스데반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전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6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사도 바울에게 충격이었어요. 저게 뭐야?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할 수 있는가? 저거 미쳤네 미쳤어.
맨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사건의 연속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들을 잔멸하러 다닐 새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 같은 사람이 여기에도 보이고 여기에도 보이고 여기에도 보이고 3층에도 보이고 가득 차고 넘치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다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것은 아닐까? 저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가 물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과 의문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되는 역사였습니다. 완전히 그 앞에 고꾸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질문과 의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모르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종교생활하는데 그치기를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야, 오늘 설교가 진짜 맞나? 저대로 살면 세상에서 조롱받을지도 모르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불경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관심과 성경에 대한 의문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심을 좀 해보시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에게, 내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믿음이 좀 심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면 주변에서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해? 그게 말이 돼? 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셔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아이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성경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놀랄만한 일이 생겨요. 그때 사람들의 의심과 의구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성경이 진짜네,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네, 나도 한번 그 예수 믿어볼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쩌면 내부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의구심과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데 뭔가 선택하는 일을 보니까 별다를 게 없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다 똑같네, 똑같아. 기독교인들이라고 뭐 다 똑같이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뭐가 달라? 뭐하러 예수 믿는 거야? 어느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저것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절대 교회 나가나 봐라.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선택의 이유가 뭘까? 내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을 갖기 위한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 대한 의문과 질문은 필수 요소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질문은 더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의문과 질문들을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견고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확고한 믿음으로 다음,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순절 성경 읽기 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밀줄 그으시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물으시고 답을 좀 달라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믿음이 성장하는 두 번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순종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만 한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애기 같은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애기들은 항상 묻습니다. 왜? 뭐가? 왜? 여러분 이걸 계속 막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는 계속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묻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해되면 믿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지성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지성적,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영역은 우리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이해시켜 봐봐, 내가 믿어줄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해되어야 믿죠. 그러나 어느 때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기도 해요. 자, 영상 하나만 제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school and life. In school, you're taught a lesson and then given a test. In life, you're given a test that teaches you a lesson. 자, 학교와 인생의 차이가 있다고 치면 학교는 가르침을 받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가르쳐주고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이해되어지는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 동의가 되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 일을 따라 순종해 가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로서 이제 나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와서 좀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700km 이상 걸어왔어요. 엄청 걸어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 7번을 씻으면 된다. 나아만이 막 화가 났어요. 왜? 오다가 요단강 봤거든요. 요단강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막 물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동네에도 저것보단 깨끗한 물이 잔뜩 있는데 왜 우리 동네에서 물을 씻지, 그 몸을 씻지, 여기 와서 몸을 씻냐, 싫다, 간다.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의 요구였습니다. 주변에서 막 말리잖아요. 어차피 왔는데 그 7번 담그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한번 해보시자. 7번을 요단강 물에 담궜더니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은지라.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이 항상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나중에 돼서야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요구하신 거구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으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녀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가만히 끊고자 여기까지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 일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와 마리아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무슨 잉태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요구하실 때 그걸 한번 받아들일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싫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아니야, 너 십자가 져야 돼. 죽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담담히 순종하고 지자 하나님은 제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이해시켜 달라. 내가 이해해주면, 나를 이해시키면 믿겠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까지 나아가는 단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서 탁월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수동적인 믿음과 능동적인 믿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키면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나아가는 것, 이걸 수동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이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능동적인 믿음을 소개해 보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큐티 말씀에 등장했던 요나단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제사장과 사사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등극한 사람 사울,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사명 하나를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받은 사명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블레셋의 전쟁으로부터 반드시 저들을 무찔러 이겨야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요, 이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커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요. 숨습니다. 안 싸우고 싶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을 이기실 것이다. 이 마음의 확증이 있어서 그런지 요나단은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결국 14장 14절에 보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이 몇 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까? 20명가량 쳐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을 넘어 영적 탁월함까지 나아가는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도전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사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익숙한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익숙함을 깨뜨리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편리함과 익숙함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편리한 게 좋으세요? 불편한 게 좋으세요? 당연히 편리한 게 좋죠. 익숙한 게 좋으세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좋으세요? 익숙한 거, 맨날 하던 것. 여러분, 앉는 자리에 늘 앉으시잖아요. 거기 누가 앉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익숙한 걸 참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상승곡선이 아니라 하강곡선, 그것도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원리가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밑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radical, 아주 개혁적인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있지 마라, 이렇게 가야 하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연히 간음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간음의 기준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버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마음에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나? 예수님은 안 된다고 이야기, 그거 얼른 쫓아내버려라. 왜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쳐다보냐? 마음으로 미워하면 곧 그것은 뭐라고요? 살인한 자니라. 사람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아,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못하냐? 예수님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다 집어치워야 된다, 큰일 난다. 마음에 욕심을 품은 즉 그 욕심이 나중에 죄가 될 것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게 될 텐데 그 죄의 씨앗부터 싹 뽑아버려야 되느니라. 개혁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품는 생각은 다 괜찮겠지, 뭐가 문제야?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혁적인 도전을 이야기하세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당시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개혁적인 행동을 보이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끼리만 있지 말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야지. 뭐 하는 거야?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게 뭔 얘기야? 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아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함께해야 될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문은 사람들이 쉽고 편해서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멸망의 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거기가 구원의 문인데, 여러분 이것도 개혁적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다 쉽고 편한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거기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레디컬, 개혁적인 신앙에 막 도전하라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본성을 깨뜨리라. 우리의 본성은 익숙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본성을 깨뜨리고 제 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도전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탁월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도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시도했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정말 믿음이 실제로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오늘 예배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분명 나뉘어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퇴화되고 싶습니까? 아마 퇴보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뭘 많이 하라고요? 질문, 의심 가져도 괜찮다. 의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요 불경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다. 의심과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꼭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순종. 계속 내가 이해되면 할게. 여러분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도전 정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익숙함과 편리함을 벗어 던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그 자리예요. 아니 그 자리가 아니라 저 밑바닥까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이 세 가지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으면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좀 고달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났는데 어느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파키스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은요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아주 강성이에요. 선교 일 때문에 파키스탄에 갔는데 도착해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온몸에 몸살이 찾아오고 어제 전화 통화하는데 이미 목소리가 많이 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심각하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소개하는데 흥분되어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루하다면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전정신이 없고 지금이 좋사오니 날 건드리지 마라, 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렇게 흐릿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은 왜 믿었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탁월함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생동감 넘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정리인데요, 그들은 왜 믿었는가. 신앙 성장의 비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심해도 괜찮다. 의심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뭐가 필요해요?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다 이해시켜주면, 아니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도전정신, 익숙함과 편리함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해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오늘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히 비춰주시겠네, 때로는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에도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순종하는 자를
항상 우리 4절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르면서 묻지 않는 어리석은 아멘.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르고 의심이 되면 붙들고 싸움하고 씨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마에게 찾아가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눈 딱 감고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도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익숙함과 편리함을 깨뜨려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 안에 찾아온 익숙함과 편리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닥에 있음에도 다시 일어서고 싶은 욕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시니 주의 손을 붙들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에 대한 도전정신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질문하게 하옵소서. 궁금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익숙하고 편리한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도전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져야 될 것들이 깨져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질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